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제5챕터 출력 1섹션 인쇄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관련된 명령이죠. 일단 인쇄는 오피스 단추에 가시면 이제 인쇄가 있어요. 그래서 인쇄를 누르게 되면은 인쇄하기 전에 이제 프린터라든가 인쇄 매수, 그다음에 인쇄 대상에 대한 옵션 설정이 가능하고요. 아울러 그 오피스 단추의 인쇄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인쇄 미리 보기. 그래서 인쇄의 형태를 화면을 미리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탭이죠. 페이지 레이아웃 탭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 설정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 설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인쇄 영역도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 그래서 인쇄 영역 설정 또는 해제, 그래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거나 또는 설정된 인쇄 영역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설정 그룹 가서 이제 나누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셀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위쪽에 페이지 구분선을 삽입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잠시 후에 직접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 탭에 가시면은 통합 문서 보기 그룹의 페이지 나누기를 한 걸 미리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피스 단추 누르고 바로 이제 인쇄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인쇄 대화 상자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프린터의 이름, 그죠? 프린터의 이름이라든가 인쇄 범위를 모두 할 거냐, 그 인쇄할 페이지 시작과 끝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인쇄 대상을 선택 영역 전체 통합 문서 또는 다음에 그 선택한 시트로 할 거냐, 표 할 거냐,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거고, 또 인쇄 매수도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인쇄 가면 인쇄 미리 보기가 있죠. 인쇄 미리 보기,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이 부분,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여백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지 방향 가로 세로, 그 다음에 크기, 용지의 크기, 그 다음에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누기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배경도 줄 수가 있습니다. 배경 우리 뭐 코알라 줄까요? 삽입 이렇게 되면 배경 코알라가 들어오는데, 얘는 다시 배경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 안 나타나죠? 결국 인쇄할 때도 안 나타나요.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경 삭제 조심하시고, 그 다음 인쇄 제목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잠시 후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한 다음에 보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 자, 이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페이지 탭이 있는데, 얘도 직접 한번 할까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대화 상자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오죠. 자, 페이지 탭, 여백 탭, 머리글 바닥글 탭, 시트 탭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탭 먼저, 일단 용지 방향을 세로로 할 거냐 가로로 할 거냐 설정 가능한 거고, 다음에 배율, 학대 축소 배율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한지 숫자적인 개념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10에서부터 어디까지요? 그렇죠, 4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개념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10%에서 400까지 가능하다, 그 정도 알고 가시고요. 자, 우리는 100으로 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자동 맞춤 용지 너비, 그 다음에 용지 높이 1 이렇게 주게 되면 모든 내용을 한 페이지에 다 인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반드시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동 맞춤 용지 너비를 1, 용지 높이를 1로 주게 되면, 각각 1로 주게 되면 한 페이지에 모든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 용지 크기 설정 가능한 거죠. A4로 하겠다라는 거고, 또 인쇄 품질 600 DPI로 가겠다, 도트 포인트로 가겠다. 그다음에 시작 페이지 번호 자동, 그러면 이제 1, 2, 3 이렇게 가는데, 시작 페이지를 3번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3을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시작 페이지 번호에 관련된 부분들 됐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용지 방향 세로 가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인쇄 확대 축소 배율은 10에서 400%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용지 크기, 그 다음에 인쇄 품질, 시작 페이지 번호 자동으로 설정하게 되면 1페이지서부터 번호가 부여되는 거다라는 거죠. 아울러 첫 페이지 페이지 번호 지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자료를 한 페이지에 인쇄하는 방법, 자동 맞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용지와 너비와 높이를 각각 1로 설정하게 되면 모든 자료가 한 장에 인쇄된다. 자, 실무에서도 자주 이용이 되고요, 또 시험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탭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백 탭, 여백 탭은 바로 직접 보여드리죠. 자, 여백 탭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위쪽 아래쪽, 그다음 왼쪽 오른쪽, 아울러 이제 머리글하고 바닥글에 관련된 그 여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인쇄할 양이 많을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여백을 좀 줄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여백을 줄여 줘라라는 거.
그 다음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는 건 뭐냐면 그 데이터 인쇄할 내용을 갖다가 가로로 가운데 맞출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세로로 가운데 맞출 거냐, 그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가로로 가운데 맞춤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누르게 되면 지금 여백 표시를 한번 할까요? 가로로 가운데로 갔다라는 거죠. 세로 하게 되면 이제 가운데, 세로로 가운데로 온다라는 거죠. 됐죠? 여기서 확대 축소는 미리 보기에서 확대 축소지 인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누르셔도 되고 ESC를 누르셔도 되고요. 됐죠? 자, 여백에 관련된 부분. 이제는 머리글 바닥글 가겠습니다. 머리글 바닥글 탭. 자, 얘는 또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기 때문에. 자, 머리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페이지 상단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글이라는 거는 페이지의 하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글 바닥글에 여기에 목록 단추가 있죠. 이 목록 단추를 눌러서 그 머리글 바닥글 중에서 그 샘플 유형이 있어요. 그걸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울러 이 머리글 편집 바닥글 편집 단추를 클릭해서 코드를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지 번호라든가 날짜 시간, 파일 경로,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시트 이름까지 해서 코드로 입력해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울러 파일 시간과 이름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샘플은 없어요. 함께 설정하는 머리글 바닥글 유형은 없다. 그 파일 이름 시작 각각 하나하나 전부 다 코드로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함께 설정하는 유형은 없다. 그 조심하시고요. 얘도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머리글 바닥글이죠. 자, 머리글 바닥글에 머리글 편집을 누르게 되면 왼쪽 구역, 가운데 구역, 오른쪽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에서 어느 쪽으로 가게 할 거냐고. 그 다음에 얘는 텍스트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앰퍼샌드 네모가로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네모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 페이지 번호가 삽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전체 페이지 수가 삽입이 됩니다. 전체 페이지 수. 그 다음에 얘는요 날짜 삽입되고 시간이 삽입이 돼요. 그 다음에 파일의 경로가 삽입이 되는데 앰퍼샌드 경로 앰퍼샌드 파일이에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일. 그 다음에 시트 이름은 탭이에요. 앰퍼샌드 탭. 조심하시고. 요거는 이제 그림 삽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한 다음에 그림 서식이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수, 날짜 시간 조심하시고, 경로 파일,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을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 나타났죠. 인쇄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좀 겹쳐서 나타났는데 다시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이번에는 머리글 바닥글에 바닥글 편집 똑같아요. 다만 하단에 표시가 된다라는 것만 다르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페이지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에 가운데에 많이 이렇게 해놓죠. 됐죠? 그 다음에 짝수와 홀수 페이지 다르게 지정도 가능하고, 또 그 다음에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 설정 가능하고, 또 아울러 문서에 맞게 배열 조절이라든가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 설정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시트 탭 바로 갈까요? 이 시트 탭이라는 건 뭐냐면 인쇄 영역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 페이지마다 반복할 행, 예를 들어서 매 페이지마다 성명, 부서명, 컴일반, 엑셀, 액세스를 인쇄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1, $1 이렇게 지정이 돼요.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반복할 열 성명 지유한 이상형 이선훈 이상현 황당해 그러면 $A 콜론 $A 이렇게 지정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인쇄할 때 눈금선 인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흑백으로 인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인쇄라는 건 이제 그래픽 같은 거 안 찍을 때 테두리 같은 거, 그 다음에 행렬머리글 인쇄 가능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눈금선 인쇄 가능하고 행렬머리글 인쇄 가능해요. 그 다음 메모 같은 경우는 시트 끝에 인쇄할 수도 있고,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도 있다. 셀 오류 표시 표시된 대로, 그죠? 그 다음에 공백 요 아래 것처럼 선택해서 오류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페이지 순서는 행으로 갈 거냐, 여러 페이지인 경우 번호 넘버링 할 때 행 우선으로 갈 거냐, 열 우선으로 갈 거냐, 그 개념이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런데 이제 시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인쇄 미리 보기 와서 페이지 설정을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시트에 인쇄 영역하고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은요 선택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는 됐었죠. 페이지 설정에서는 얘는 인쇄 미리 보기에서의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은
인쇄 영역,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이 비활성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잘 또 언급하니까요. 이해하셨죠? 인쇄 미리 보기에서의 페이지 설정에 시트 탭에서는 인쇄 영역, 반복 행렬은 비활성이다 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리글 바닥글 시트 같이 말씀드렸고요. 자, 머리글 바닥글 편집 단추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텍스트 서식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앰퍼센드 페이지 번호 조심하시고, 전체 페이지 수, 그 다음에 앰퍼센드 날짜, 앰퍼센드 시간, 그다음에 앰퍼센드 경로, 앰퍼센드 파일,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시트 이름은 탭이에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앰퍼센드 문자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글 바닥글에 앰퍼센드 문자를 넣고 싶어요. 근데 이제 코드에 앰퍼센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앰퍼센드 두 개를 써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뭐 말장난진 조심하시고요. 코드가 삽입할 때 앰퍼센드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앰퍼센드 자체를 넣고 싶다 그랬더니 앰퍼센드 두 개를 넣어라. 이거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시트 탭은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으니까. 자, 인쇄 영역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쇄 제목 아까 기억나시죠?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인쇄 메모 방법 없음, 시트 끝,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순서, 그 페이지 번호 매기는 순서, 행으로 갈지 열로 갈지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시트 탭. 그 다음에 이제 인쇄 미리 보기인데, 인쇄 미리 보기도 아까 잠깐 살펴봤었어요. 워크시트를 인쇄하기 전에 화면으로 출력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거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프린터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미리 보기 실행할 수 없다.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오피스 단추에 인쇄 미리 보기 또는, 그쵸? 인쇄 미리 보기 도구를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그 여백선이 표시가 될 때 마우스 끌기로 각 여백의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또 열너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창에서 셀 너비를 조절하게 되면 워크시트에도 적용이 돼요. 그 변경된 너비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하지만 셀의 높이는 조절할 수 없다. 이거 여러분들 또 말장난 조심하셔야 되겠죠. 너비는 가능하지만 높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인쇄 미리 보기에서 그 설정을 클릭한 경우에 그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시트 탭이요. 시트 탭에서 인쇄 영역, 그다음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은 비활성 상태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인쇄 미리 보기에서 그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시트 탭에서 비활성 상태가 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됐고요. 인쇄 미리 보기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 페이지 설정을 하겠다. 이 상태에서 시트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쇄 확대 축소에서 확대 축소 기능은 인쇄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왜냐하면 현재 인쇄 미리 보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아까도 말씀드렸었어요. 인쇄 미리 보기 그 보기 창을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ESC를 눌러도 된다라는 거. ESC Escape 키보드에는 ESC를 눌러도 된다. 자, 인쇄 뭐 오피스 단추에 인쇄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P, 우리 바로가기 키 컨트롤 P 프린터의 약자겠죠. 그 다음에 인쇄 아이콘 누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형 인쇄하지 않기인데, 그 도형을 인쇄하지 않으려면 일단 도형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그 바로가기 메뉴의 크기 및 속성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크기 및 속성의 속성 탭에서 개체 인쇄 설정을 갖다가 해제해버리면, 이 부분이죠, 해제해버리게 되면 도형이 인쇄되지 않는다.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자, 인쇄 대화 상자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프린터의 이름이라든가 파일로 인쇄할 수도 있고요. 그때 확장자는 PRN이다.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인쇄 범위 줄 수도 있고, 인쇄 대상, 그다음에 인쇄 매수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영역 지정 인쇄 방법, 그 오피스 단추의 인쇄를 실행한 그 범위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오피스 단추의 인쇄를 실행한 다음에 인쇄 대상을 선택 영역 지정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인쇄 영역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인쇄 영역 범위 지정하고 난 다음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인쇄 영역 선택한 다음에 인쇄 영역 설정을 미리 설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페이지 구분선하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가겠습니다. 소지 말까요? 자, 페이지에서 나누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누르고요. 지금 현재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눌렀어요. 됐죠? 그 다음에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좀 확대를 하죠. 이렇게 확대를 하고 지금 방금 전에 임의적으로 한 곳 이렇게 파란색 실선으로 나타나고, 그죠? 수동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돼 있는 데는 이렇게 파선으로, 점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동으로 했을 때는 파선, 점선, 뭐 좌파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바로 요 선이죠. 자동으로 한 경우 파선으로 나타난다. 시험 문제 파선이라고 언급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동으로 한 거죠. 이거는 실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수실이다라는 거, 좌파 수실 그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 기본을 누르게 되면 기본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자, 인쇄 시 페이지 나누기 인쇄하기 위해서 페이지 구분선 삽입해 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그 나누기에 페이지 나누기 삽입, 그 다음에 그 현재 셀 포인트를 기준으로 위쪽 왼쪽 동시에 삽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쇄 용지의 크기, 여백 등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그 자동 페이지 구분선은 파란색 점선, 그죠? 이걸 파선이라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 경우는 파란색의 파선이다. 파파, 파란색의 파선 또는 점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미 위치에서 삽입한 사용자 정의 페이지 구분선은, 그러니까 수동으로 한 경우죠. 수동으로 사용자가 파란색의 굵은 실선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들. 그 다음에 페이지 구분선 삭제도 가능하고요. 페이지 나누기 제거를 누르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페이지 나누기 그 보기 탭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실행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기본을 누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구분선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고, 또 마우스로 페이지 구분선 끌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또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무슨 선? 수실, 실선으로 표시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페이지 나누기를 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영역 밖으로 끌어버리면 돼요. 가능합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아울러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데이터 입력 편집 작업 가능하다, 조심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엑셀 옵션 가시면, 오피스 단체 그 가시면은 그 고급 탭에 이 워크시트의 표시 옵션에 페이지 나누기 표시를 체크하게 되면 기본 보기에서도 페이지 나누기가 나타나요. 자, 이건 한번 볼까요? 엑셀 옵션에 가시면은 고급이죠? 이 부분이죠. 자, 여기 페이지 나누기 보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이 페이지 나누기 표시예요. 이제 다른 시트 들어가서 엑셀 옵션 고급 페이지 나누기 표시를 누르게 되면 기본 상태에서도 보인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5챕터 1섹션 인쇄 제1섹션 강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설정 부분들은 시험을 떠나서라도 우리 실무에서도 자주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시고, 특히 머리글 바닥글 탭 잘 이용하셔야 되겠죠. 시트 탭.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마무리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제 2섹션 시간에 리본 메뉴와 창 다루기,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쉽게 공부하실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